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약 박사 이병삼입니다. 오늘 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때 아이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자궁이죠. 자궁이 바로 아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임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보면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나, 저희 어떤 한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분이 임신에 장애가 되겠다, 애로가 되겠다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몸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을 뿐이죠. 제가 그분들한테 강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으로 예로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집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손님이 오려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겠고, 그리고 따뜻해야 되겠고, 포근해야 되겠고, 집주인이 많이 상냥하고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이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몸이 항상 혈액순환이 되어서 따뜻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과 잘 친화적으로 즐겁게 지내야 애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나 동물의 어떤 번식이나 사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양이나 시험관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한 씨앗의 어떤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단군신화에 보면 곰이 사람이 되는데 동굴 속에서 햇볕도 못 보고 쑥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을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그한 대를 살려면 며칠 몇날 며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정작 그 100일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일 정도라도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아기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태교를 하는데 태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태전교다. 결국은 아이를 가질 때 엄마와 아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최상의 태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신 분들은 반드시 몸과 마음의 준비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